안녕하십니까, 맛백민입니다. 오늘은 오픈 한 달여 만에 맛집 입소문 탄 대구 동성로 수제버거집에 왔습니다. 일단 햇빛이 잘 들어와서 기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창문 근처는 상당히 밝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납니다. 틀이 찍는 김에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앙증맞은 양말, 취향 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자리들이 명당입니다. 의자 하나하나까지 다 예쁘네요. 햇빛 있을 때 사진 찍으시면 딱입니다. 대충 신선한 야채의 촉촉한 고기랍니다. 여기 이 자리도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센스 있게 자리마다 콘센트가 다 있어요. 영수증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손맛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포토존 느낌이 나네요. 이 조명이 참 탐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원산지가 있네요. 이 하트가 베리 큐트합니다. 샐러드랑 음료수, 소스는 깔맞춤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리프버거 세트랑 슈프림버거 주문했습니다. 인집의 자랑, 패티국기. 아침마다 배송되는 소고기 냉장육입니다. 뒤집어주고 치즈 모자 씌워줍니다. 귀여운 패티가 한층 힙해졌죠? 빵에 패티 얹고 수제 아이올리 소스 뿌려줍니다. 미리 세팅한 야채에 윗방을 올려줍니다. 고정핀으로 마무리해줍니다. 감자튀김은 건져낸 후에 치즈 치즐링을 뿌려주고 신나게 쉐킷쉐킷. 리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위아래 빵 식감과 촉촉한 소고기 패티의 만남. 전반적으로 맛이 짜지 않고 고소합니다. 강력한 썸네일 후보 컷입니다. 잘 구워진 패티와 푸릇한 양상추가 눈에 띄네요. 입맛을 살릴 소스도 넉넉합니다. 제 먹방 안전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버거 단품 6,500원인데 참 알차죠? 동성로에서 추가 토핑 없이 이 가격에 이런 수제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봤습니다. 한번 먹어봐야겠죠? 참, 매장에서는 칼 달라면 줍니다. 잘라드시기 편해요. 정말 오버하는 게 아니고 처음 딱 먹는데 패티 육즙이 그대로 느껴져서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소고기 패티는 고소한 맛이 나네요. 이 고기만 먹어도 버거값 다 했습니다, 진짜. 야채들이 얼마나 신선한지 색이 또렷한 것 보세요. 이제 감자튀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두툼한 감자튀김이 좋은데 딱 취향 저격이에요. 소스는 카운터에 케첩, 머스터드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장님이 추천한 수제 아이올리 소스랑 먹어봤습니다. 치즐링 때문인지 그냥 먹으면 단맛이 살짝 나는데 아이올리랑 먹으면 마늘 맛에 머스터드가 살짝 섞여서 물리지가 않아요. 이번엔 이름부터 힙한 슈프림버거. 소고기 패티에 새우 패티가 추가, 할라피뇨 수제 타르타르 소스로 느끼함을 잡고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이 버거도 신선한 야채 빼면 서럽습니다. 슬그머니 눌러주니까 고기 맛의 상징, 육즙이 짜르르 나옵니다. 과연 제일 비싼 버거답게 속이 어마어마합니다. 버거 두 개째인데 더 맛있어서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리프나 슈프림이나 이 패티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 제가 먹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는 이성을 잃고 먹는 모습이 너무 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드입니다. 양상추, 방울토마토 등 10여 개 토핑. 여러 수제 드레싱과 조합이 가능하고 바질발사믹, 케이준 드레싱 강추합니다. 버거 두 개를 먹고도 맛있어서 하나 더 포장이 갑니다. 동성로에 있는 리프버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100% 제 사비로 맛있어서 더 사온 겁니다. 내일 먹으려고. 네. 크리스마스에 또 대구 분도 웬만하면 동성로도 오고 하실 거니까 이 육질이 살아있는 리프버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 혹시 매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채보상운동공원 달고벌 내정에서 길 따라 한 2분 정도만 쭉 내려가시면 맞은편에 바로 리프버거 보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점심시간에 런치 세일합니다. 리프버거 4,900원, 세트로도 7,900원. 지나갈 일 없으시면 찾아가서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진짜 패티 때문에라도 또 갈 겁니다. 지금까지 맛백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